시간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선교 보고 및 간증을 해주실 우리 강태원 선교사님, 강태원 목사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샬롬 교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우리 강태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다가 강 선교사님이 러시아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샬롬교회 성도들이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었죠.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그러나 석방의 소식이 들리질 않아서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여러분이 부르죠. 기도했더니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또 세계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를 응답하셔서 우리 강태원 선교사님을 6개월 만에 러시아 감옥에서 석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강 선교사님은 일시적으로 매임을 받았지만 주의 복음은 매임을 받지 아니하여 더 놀랍게 러시아 땅이 좁다는 듯이 러시아 주위 일대 구소련 여러 공화국들, 우크라이나라든지 카자흐스탄이라든지 여러 나라에 러시아에서 시작된 복음의 횃불이 온 땅에 횃불처럼 퍼져나가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강태원 선교사님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선교 보고와 간증을 해줄 때 여러분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강 선교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존경하는 김준신 목사님 이렇게 또 저를 불러주시고 또 사랑하는 이 남가주 샬롬 교회 교우님들 그리고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없었다면은 아마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서 여러분을 뵙게 된 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 저녁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사도 바울도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어느 정도 당했냐 하면은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러면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가 있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잘 믿을지라도 조금 제가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모두에게는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인생이 말하는 재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난 혹은 어려움 혹은 고난은 우리가 피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고난 자체가 우리를 알고 선택을 해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위대한 사도지만은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안 믿는 사람과 우리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재앙을 당했지만은 그것을 견딜 힘이 있어요. 그리고 이기고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그것을 이겨냈냐 하면은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그저 간략하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를 의지하지 않게 됐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하나님만을 깊이 의존하게 됐다. 그래서 재앙을 견디고 이겼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함께 기도하여 받은 은사로 말미암아 살아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감사를 드리게 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재앙을 이겨내는 두 가지 길,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삽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기도해 주면은 이 삽니다. 이 말씀이 진실인 것을 저의 짧은 러시아 선교 생활을 통하여 저도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 제가 6개월 2일을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전할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또 오늘 수요 예배이기 때문에 또 이 스케줄에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제가 말을 빨리 하겠습니다. 재주는 없지만 총알처럼 빨리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총알처럼 빨리 받아주시기를 바라고 이해 못하시는 분은 나중에 끝나고 물어주세요. 지금부터 1년 지금부터 1년 10개월 전 2012년 9월 28일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내일은 저희들이 8년간 정성스럽게 건축했던 러시아 영성수련원이고 또 러시아와 구소련 기독군인 수련관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날입니다. 그날 한국과 미국과 그리고 여러 구소련에서 온 대표들과 함께 저와 아내는 차 두 대에 분승을 하고 그리고 수련원 가까이로 갔습니다. 차에는 내일 수련원에 쓸 이제 여러 가지 음식들이 이제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재료들이 실려 있는데 저는 그날 수련원 근처 러시아 경찰로부터 세 번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뜻밖의 전화였습니다. 급히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만일 경찰서에 들리지 않으면은 토마스 당신은 두 달에서 2년간의 감옥 생활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그러한 영문도 모르는 위협적인 전화를 받고 저는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잠시면은 이제 얼굴을 보고 돌아올 줄 알았는데 그 경찰서장실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수갑에 이제 채이고 그때부터 6개월 2일을 러시아 감옥에서 살게 됩니다. 이것을 모르고 우리 아내는 그리고 다른 일행은 마냥 밖에서 기다리다가 늦게야 이 사실을 알고 이제 그들은 수련원에 가서 저 없이 러시아 영성수련원 헌당식을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모든 것을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간증을 하고 나면은 수련원 헌당식은 제대로 했느냐 그거를 묻는 분들이 계신데 헌당식 은혜롭게 다 마쳤습니다. 이제 그러면 제 이야기를 제 간증을 계속하겠는데요. 밤새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아침 9시가 됐습니다. 그때는 이제 모스크바에서 이준 그 한국의 전 국방장관 장로님이나 기독군인 대표 이제 러시아 이 교인들이 이제 막 차를 타고 이제 수련원으로 오는데 그 시간에 저는 수갑에 채워서 어디론가 이제 러시아 호송차에 실려서 이제 이송을 당하게 됐습니다. 전에는 봤습니다. 그러나 처음 들어가 보는 호송차의 문이 열리니 거기에 네다섯 개의 조그만 개장 같은 집들이 있었습니다. 그 방 안에 제가 이제 들어가고 문이 쾅 닫히니까는 캄캄했습니다. 그리고 이 쿠션 없는 호송차가 이제 들고 뛰면서 어디로 가는데 제 몸이 정말 종구공처럼 이제 뛰는 거예요. 뛰는데 몸이 뛰는 것보다 느끼는 거는
제가 왜 여기에 잡혔으며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이며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나는 누군가에게 잡혀서 내 인생의 주도권을 빼앗기고 지금 공처럼 튀어가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그런 절망감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위기를 당했을 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런데 원인을 모르니까 기도가 잘 나오지를 않아요. 예. 그러나 어쨌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그 캄캄한 데서 찬양을 러시아어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약한 자는 강하다, 그리고 가난한 자는 부하다고 말하라 하는 그러한 찬양을 러시아어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흐발라 제베 나스 가스포 흐발라 제베 복스비아토 흐발라 자이수사 시나트와 예보 제베 슬라브이스카우 야슬론 베드네스카우 야바가, 몇 번씩 그 안에서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앞에 있는 러시아 경찰들이 저놈이 저 안에서 노래를 다 부르네 하는 조롱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드디어 내일 재판을 받기 전에 저를 수감하는 어느 이제 감옥으로 이송이 돼서 거기서 밤을 지새게 됐습니다. 저를 인솔하던 이 경찰 간부가 다시 제 손에 수갑을 채웁니다. 꼭 차에서 내오거나 밖으로 나갈 때는 수갑을 채우고 뒤에 셰퍼드가 늘 쫓아다녔습니다. 수갑을 채우고는 이제 감옥으로 들어가서 감옥에 이제 그 신고소에 간수들에게 저를 넘겨줍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갔더니 왜 그렇게 감옥이 많은지, 또 철장으로 만든 감옥이 있습니다. 저를 그 감옥으로 집어넣고 수갑을 풀어주면서 인솔하고 떠나는데, 이때 이미 저의 심정은 제가 이제는 끝에 왔다,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그렇게 정성지어 지은 수련원이 내일 헌당식인데 그 전날 잡혀서 거기에 참가 못할 정도가 된다 그러면은 이미 그 심정에 각오가 되는 겁니다. 나는 끝이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마지막 본다는 심정으로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말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경찰 간부가 떠날 때 제가 마지막 전한다는 심정으로 말을 그에게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그러면은 미르밤 그랬어요. 이 말은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러시아의 종교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더니 옆에 있던 그 한 다섯 명의 간수가 이게 벽에 서 있는데 저 사람들이 피식 웃어요. 저놈이 이제는 감옥에 들어온 놈이 이놈이 미쳤구나 하는 이제 그런 표시인데, 제 말을 들었던 그 러시아 이제 그 간부 그 대장입니다. 그 사람이 제 말을 딱 듣더니 스파시바 자 도브라의 슬로바, 그 말은 복된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참 그 개처럼 취급받는 그런 상황에 자기들이 보면 이미 저는 죄인입니다. 근데 그가 전하는 말을 그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으로 감사히 받더라고요. 그것이 저에게 말로 할 수 없는 위로였습니다. 이것이 러시아 감옥의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독방으로 수감이 됐는데, 들어갔더니 사방이 다 콘크리트로 이제 가려진 이제 독방입니다. 거기에서 먹지 못하고 잠을 자지 못하고 해서 피곤해서 그냥 그대로 그냥 그 때가 묻은 매트리스 위에 쓰러져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을 한참 자고 나서 어느 땐가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뜨니까는 모든 것이 캄캄해요. 캄캄한 방인데 제가 도대체 여기가 어딘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다시 그것이 전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아는 것이 있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잡혀서 헌당 시간은 토요일 날은 종일 돌아다니고 토요일 밤에 들어왔으니 오늘은 주일 아침이다. 주일에는 뭘 해야 되는가? 주일에는 예배 드려야 된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예배드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캄캄한 밤중에 밤에 그 매트리스에 무릎을 꿇고 뭐 손에 성경도 없어요. 찬송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평소 알고 있는 성경 기절을 생각하며 이제 찬양을 불렀는데, 그때 저에게 딱 이제 떠오르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너희의 형제인 나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참음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인하여 밧모라하는 섬에 갇혀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큰 소리가 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으니 평생 복음을 전파하던 사도 요한은 나이가 들어 로마 황제에게 잡혀서 밧모라하는 섬에 갇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는 주일날 그는 홀로였지만은 주일은 혼자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그는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잊게 되면서, 그러면서 그가 앞으로 되어질 일과 그 하나님의 대적자들에게 오는 일곱 인, 그 다음에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심판의 역사와 믿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비전을 보게 되는데, 그것을 적게 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 되는 겁니다. 주일날 감방에서 홀로 주일 예배 드리며 받았던 그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주님 앞 이제 주일 예배를 홀로 드렸습니다. 아까 불렀던 거룩하신 하나님 찬송을 부르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러시아 성도들이 불렀던 찬양,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님의 천사들이 함께하는 그 찬양을 손을 들고 간절히 불렀습니다. 안겔린 예배 고스포다 슬라비아 슬라브다 스토이노유 보급하여 보급하여 외치나야 슬라바 외치나야 슬라바. 영원한 하나님께 영광을 찬양을 부르는데, 그때 제 심정이 실제로 느끼는 것이 제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 살아서 이 감옥을 못 나갈 수가 있다. 우리 아내를 다시 보지 못할 수가 있고, 내가 제가 그처럼 사랑했던 러시아 영성 수련원을 살아생전 내 눈으로 다시 보지 못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느낌이 왔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저 자신을 이렇게 온전히 드리게 됐습니다. 맡기게 되는데, 그때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 하면은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예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3차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가서 포박이 되어 로마로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가기 전에 그가 에베소 장로님들을 불러서 그가 전했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저에게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그러한 말씀을 기억하며 두 가지를 감옥에서 그때 기도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 제 목숨이 마치는 그 순간까지 오늘 이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증거하다가 마치게 하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몸은 죽이지만은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하나님만을 무서워하게 하소서. 제가 느낀 것은 하나님을 사랑은 했지만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부족한 것을 알았습니다. 이 하나님을 전능하신 심판자를 무서워할 때만이 바로 이 세상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을 제가 깨닫고 하나님을 더 무서워하게 해달라고 그 두 가지를 간절히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그때 하늘이 캄캄했는데 거기에 뭐가 차는 거예요. 거기에 캄캄한데 하나님의 평강이 차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평강이 내려오면서 저의 심령을 가득히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다 하는 것이 확신이 왔습니다. 그런 중에 갑자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보니까는 이제 감옥에는요, 이 조그만 감방이지만 철문으로 된 큰 문이 있어요. 큰 문이 있는데 그 중간에 30 가로 세로 30cm 정도의 조그만 칸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밥이 들어오고 물건이 들어오는데 그것이 꽉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놀랐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뭐가 쑥 들어오는데 감옥에서 쓰는 허연 양용컵. 러시아에는 이 강한 이제 그런 컵이 아닙니다. 이 살생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 휘어지는 옛날 그 허연 양용컵인데 커요. 그 컵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다가갔더니 간수가 그 안에다가 뜨거운 차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들이대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빠그리체스, 마시고 몸을 데피라는 겁니다. 이미 그때는 이제 추워요. 겨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러시아인은. 저는 그것을 받았습니다. 물었습니다. 지금이 몇 시입니까? 5시 40분입니다. 그 간수가 왜 그 시간에 다 불이 꺼진 사이에 저에게 그 따뜻한 차를 갖다 줬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차를 받아서 그 설탕을 넣더라고요. 예, 그 홍차더라고요. 그거를 가득 먹으면서 몸이 따뜻해질 때 시편 23편 6절에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것은 앞으로의 위기를 맞이해서 바라보기 전에 주님께서 베푸시는 여호와의 식탁이었습니다. 저에게 그것이 저에게 두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 오후 재판정으로 끌려가서 오후 4시에 재판을 받고 저는 조사를 위해서 러시아 감옥에 2개월 수감된다는 구형을 받게 됩니다. 제가 잡히던 그날 이미 뚫라 지역에는 미국 스파이를 잡았다고 그 텔레비전에 벌써 제 얼굴이 다 방영이 되고 저의 재판에는 이제 KGB가 와서 있었습니다. 이제 그 재판 그 후에 이제 제가 이제 취조를 6개월간 받게 되는데 취조의 내용은 왜 러시아 수련원을 지어서 러시아 군인들을 만나서 무엇을 했느냐, 어떤 선동을 했느냐, 그들에게 돈을 주면서 그들을 뇌물을 수여하지 않았느냐, 너는 자금을 미국 대사관이나 한국 대사관에서 받지 않았느냐, 그리고 과거에 너는 무엇을 했느냐. 제가 러시아에 들어가면서부터 모든 것을 정말 머리털 끝까지 철저하게 이제 조사를 받고 그와 더불어 우리 아내는 이제 비밀리에 또한 그들이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저는 이제 죽을 각오가 됐습니다. 그때 제가 딱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도저히 이건 살아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고 저는 뚫라 지역 중범죄과로 소속이 돼서 중범죄과 수석 수사관이 저를 이제 수사를 맡게 됐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날 저녁에 뚫라 감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들어갈 때부터 이제 옷 벗고 다 이제 검사하고 그다음에 이 구두를요. 구두도 다 검사하는데 구두를 이렇게 검사하더니 구두 바닥을 막 파내더라고요. 이게 구두 그 밑에요. 우리 남자들은 이제 아시겠지만은 거기에 폭 2cm, 길이 15cm의 쇠가 있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그 쇠를 탁 이제 건져내고 이제 바닥이 널널한 거를 저에게 돌려주고 구두끈도 뺐고 이제 허리띠도 뺐고 좌우간에 이제 거의 빈몸뚱이 돼서 이제 들어가는데 아 그때부터 내가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이제 그 느낌이 분명히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1,000명이 살고 있는 반지하 감옥 이렇게 들어가서 6개월을 거기서 이제 살게 됩니다. 들어갔는데 떡 들어가니까는 이제 폭 5m, 폭 2.7m, 길이 5m 되는 그 조그만 곳에 4명이 수용이 되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이제 화장실 물론 뚜껑은 없고 쥐들이 뛰어다니고 이제 차갑고 아주 그런 곳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각오를 했습니다.
하룻밤을 자고 나고 그 다음 날이 되니까는 러시아 아주 신사 한 분이 제 감방으로 이제 들어오게 됐어요. 그런데 이분은 누구냐 하면은 이분은 모스크바 도로공사 사장님이에요. 사장님이고 시베리아의 노보시비리스크 교통대학에서 PhD를 취득한 아주 학자며 이제 사업가 교통도로공사 사장이 들어왔는데 나라 돈 7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75억 원을 횡령을 해서 7년형을 받고 들어왔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이제 불안해하는데 저는 이미 각오가 됐습니다. 이젠 마지막이다 생각했으니까 저는 그냥 서슴없이 그분에게 접근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초청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을 영접하겠냐 했더니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따라하라고. 그래서 러시아 말로 기도를 따라하고 이제 그분과 더불어 감방에서 화장실 옆에서 주일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6개월간 한 번도 쉬지 않고 감방에서 주일 예배를 인도하며 은혜를 나누게 되는데 첫 번째 주일 예배에 이제 이분 둘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말레리 사장님의 눈에 눈물이 개는 거예요. 그 저도 놀랐어요. 저도 놀랐어요. 이렇게 가까이서 예배 드릴 때 눈물을 흘리기가 어려운데 이분이 흘리는 것을 볼 때 제가 마음에 충격이 됐습니다. 어디 가든지 이 사장님을 이 형제를 도와줘야 되겠다. 얼마나 저 사람이 불안하면 저러겠는가 해서 저도 이제 정성껏 그분을 섬기고 그저 기도해주고 했는데 여러 번 울더라고요. 그것이 뭐 저에게는 굉장히 이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그것을 저에게 이제 체험적으로 막 이제 준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이 발레리 사장이 22일간을 살다가 결국은 이제 재판을 받고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됐는데 떠나기 전에 그가 주님 앞에 기도를 할 때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탈란트와 저의 건강과 저의 돈을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이 민족을 위하여 쓰겠습니다. 제가 이 한국 기독군인의 군성교수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군인의 모토는 이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그 백성을 위하여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된 지 2개월이 됐습니다. 11월 말이 돼서 저는 이제는 집으로 가게 되겠다고 희망에 찼습니다. 재판정에 나갔더니 똑같은 판정 조사를 위하여 2개월 더 연장 수감한다.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돌아와서 러시아 헌법책을 보니까는 그저 혐의로 인해서 수감이 될 때는 18개월까지 수감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충격을 받고 그때부터는 밥이 넘어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금식을 하게 됐습니다. 다니엘의 21일 금식 기도를 2012년 12월 1일부터 그 겨울에 12월 21일까지 금식을 하게 됐습니다. 금식의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밥을 안 먹으면 제가 죽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만이 당신만이 저를 살려주지 아니하시면은 저는 죽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금식이 뭐 딴 거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그때 세 명이 있었어요. 말레리는 나가고 다른 세 명이 안 믿는 사람인데 그분들이 이제 저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니까는 목사라고 하고 선교사라고 하고 동양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밥을 굶으니까 금식하는 거 처음 그들이 봤거든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이 기쁘게 금식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아내는 제가 이제 금식을 한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음식을 차입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러시아 감옥에서는 하루 세 끼 죽만 줍니다. 그래서 이제 차입을 얼마 해줄 수가 있는데 우리 아내는 저보고 금식하면 죽는다고 하면서 차입했는데 저는 이미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기쁨으로 그때 기쁘더라고요. 그 세 사람에게 다 나눠줬어요. 다 나눠주니까 우선 금식하는 것 보고 좀 마음이 움직이는데 또 제가 나눠줄 때는 뭐라고 제가 얘기하면 나눠주냐 하면은 나에게는 육신의 음식보다 나를 정말로 살리는 양식이 있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나눠주니까 그 중에 세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이 마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일 예배에 이제 참가를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바벨이라고 하는 이제 형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전직 소령이고 사업을 크게 하는 분인데 취미가 총기 수집입니다. 러시아에서는 총을 가지면은 이제 중보를 받는데 이 사람은 총기 아예 수집가니까 그냥 누가 고소를 해서 그만 아예 테러리스트로 잡혀 들어온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이 바벨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좀 받을 수 없냐고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바벨이 성경을 읽겠다고. 그래서 러시아어 신구약 성경을 바벨이 읽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는데 요한복음부터 읽으라 그랬더니 말을 안 듣고 러시아인 기질이 있으니까 저는 자기들은 첫 번 창세기부터 읽겠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이제 읽어 나가는데 원 질문이 얼마나 많은지. 예. 이게 복음서를 읽어야 좀 믿음이 들어가서 질문도 덜 할 텐데 그냥 뭐 이상한 질문을 하는데 반은 제가 대답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그랬어요. 이건 나도 모르고 당신도 모르고 주님한테 가서 알아보자고. 그런데 레위기를 읽을 때 제가 굉장히 걱정이 됐어요. 거기서 뭐 찍고 죽이고 태우고 막 하는 걸 보고 무슨 초신자가 이게 믿음을 얻겠느냐 그러는데 시험 안 들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냥 가더니 그냥 예언서 다 읽고 말라기서 가더니 신약으로 들어가서 요한계시록까지 마치는데 한 달 반 걸렸습니다. 한 달 반. 예. 그래 주일 예배는 참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반을 읽더니 한 번 더 읽어야 되겠다고. 그래서 다시 이제 창세기부터 또 읽어가는데 이번엔 조금 빨리 읽었어요. 한 달 한 20일 됐나? 자, 한 달 10일인가? 이렇게 또 이독을 마쳤습니다. 새해가 됐습니다. 벌써. 예. 그리고는 그걸 읽었다 그러더니 세 번 읽어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세 번을 이 바벨이 성경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바벨은 제가 4월 2일 날 나오는데 이미 저는 이제 그 하나님이 느낌을 주세요. 나간다는 느낌을 주셔서 4월 그 나가는 주간에 바벨에게 그 제 성경입니다만은 러시아 성경 거기다가 사랑하는 형제 바벨에게 그리고 토마스로부터 이렇게 러시아 말로 써서 그에게 선물을 주면서 바벨 이제 감옥에서는 빠샤예요. 제 이름은 탐이에요. 토마스가 탐탐 그러는데 이제 이 빠샤가 너 더 두 번 더 읽으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라고. 그래서 이제 바벨이 계속 나온 뒤에도 성경을 읽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해서 또 2개월 이제 훈련을 하는 도중에 어느 날 1월이 되니까 세 사람이 모스크바에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자기들은 소수민족을 검사하는 경찰이라고 하는데 느낌이 있잖아요. 보니까 이게 KGB예요. KGB 세 사람이 변호사에게도 알리지 않고 아침에 내려와서 저를 불러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이 KGB와 담판을 지어야 되겠다. 결국 모든 것은 KGB가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이제 그분들의 취조에 응하는데 참 그 말 하나하나가 함정입니다. 하나하나에 걸리면은 그냥 그대로 그런 나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돼버리는데 자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다 이제 넘어갔습니다. 근데 왜 너는 따뜻한 캘리포니아에서 여기를 러시아로 왔느냐? 왜 공부를 많이 한 박사가 여기에 왔느냐? 왜 살기 좋은 나라를 버리고 왜 여기에 왔느냐? 아, 사업가는 누구를 아느냐? 미국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 미국 대사관에는 몇 번을 갔느냐? 한국 대사관에는 몇 번을 갔느냐? 자원 이제 이런 질문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다 이제 넘어가는데 이제 그들은 여전히 수련원을 제가 러시아를 사랑하기 때문에 건축했다는 것을 그걸 믿지를 못해요. 그런 중에 제가 이 목에 상처를 보여줬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이 건축을 하면서 이 셋톱으로 하다가 파편이 튀어서 성대 밑을 찌른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무릎 역시 제가 이제 세톱으로 이 블록을 자르다가 무릎을 잘랐어요. 그래서 상처를 보여주면서 이거는 돈으로 진 것이 아니다. 이거는 제가 러시아를 사랑했기 때문에 기도와 그리고 제 몸 땀으로 직접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돈이 든 것이 아닙니다. 돈이 있었다면은 1년 2년에 지어버리지 어떻게 8년이 걸립니까? 이분들이 그거를 보고 제 상처를 봤어요. 그러더니 저녁 시간인데 그 KGB들이 부끄러워하더라고요. 예, 그분들이 이해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이 야 오늘 우리의 조사 다 했지. 그리고는 떠나더라고요. 이제 제 감방에 돌아와서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느낌을 주세요. 이게 많이 이제 감옥에서는 그런 것을 갖게 되는데 맹수가 보이지 않는 맹수가 숲속에서 이를 그냥 이렇게 씹으려고 그러다가 눈을 번뜩거리다가 숲속으로 다시 이제 달아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뒤로 한 2개월이 지나서 석방이 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중에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또 이제 두 달 만에 두 달씩 있고 돌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3, 4개월 돼 있는데 그 중에 세 명 중에 한 명은 스파인 것을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늘 저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그 6개월간 생각하니까 그 말 한마디 잘못한 것이 다 이제 형이 될 수가 있는데 생각하면 다 걸리지 않고 다 피할 길을 주셔서 하나님이 6개월을 지켜주셨어요. 근데 이제 한 사람이 들어오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 시의원이에요. 현역. 그 제가 갇혀있는 뚫라 시의원인데 이분이 들어왔는데 목에 십자가를 메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얼마나 기뻤는지 이제는 교인이 들어왔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는다. 그러면은 십자가는 왜 메고 있느냐, 십자가의 의미를 아느냐 모른다. 그 십자가의 의미를 좀 설명해 드릴까요? 필요 없다. 그럼 십자가는 왜 꼭 메고 다닙니까? 안 메는 것보다는 메는 게 낫다. 뭐 이런 사람이에요. 예. 이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얼마나 미국을 비평하는지, 예, 비평하는지요. 막 이제 그런 중에 주님을 영접 안 했는데 한 달이 지나니까 루슬란이 이 시의원이 저에게 와서 토마스 성경을 읽으려 하면은 어느 책을 가장 먼저 읽어야 되냐고. 그래서 저는 서슴없이 잠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서는 난 미국 감옥은 몰라요. 그러나 러시아 감옥에서는 잠언입니다. 거기에 인생과 이성과 가정과 사업과 경제 그것이 그냥 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루슬란이 이번에는 바벨에게서 이제 뺏어서 자기가 바벨 보고 좀 쉬라 그러고 이제 성경이 하나니까 신구약 제 성경이죠. 이제 읽는데 저는 사실 우리 제가 이 목회할 때 보면 우리 한국 교인들 열심히 하지만 하루에 한 속장 내지 녹장 읽으면 많이 읽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분이 그저 한 일주일 걸려서 읽겠다 그랬는데요. 어휴, 그냥 이 다리 긴 사람이 의자도 없는데 그냥 침대에 앉아서 그냥 읽는 거예요. 그냥 하루 반을 계속 읽더니 그 다음날 토마스 다 읽었다고 잠언을 하루 반에 다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토마스 내가 왜 진작 이 잠언서를 읽지 못했는지 후회가 된다고. 그리고는 이 루슬란이 또 주일 예배 참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시의원이 이제 뭡니까? 시의원이 예수님을 믿고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하고 예, 참 주님 앞에 나오는지 참 그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또 도움을 많이 이제 받았습니다. 그런 중에 3월 25일이 됐습니다. 3월 26일은 저의 60회 생일입니다. 근데 3월 25일 날 토마스 오늘 재판 그러는 거예요. 3월 25일 새벽에. 아, 그래서 저는 속으로 이제는 60세 생일이 되기 전에 그래도 내보내 주는구나. 그래서 나갔어요. 나갔더니 다시 다음 달 재판이에요. 또 연기. 낙심했습니다. 예. 그리고는
그날 재판은 조금 먼 데서 했기 때문에 뚫라 감옥으로 못 돌아가고 하룻밤을 경찰 구치소에서 재우고 그 다음날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수갑을 채우고 눈 덮인 이제 길을 걸어서 경찰서로 들어가 이제 구치소 방으로 들어갔어요. 비리 그냥 빨간 불이 비치고 춥고 거기는 춥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홀로 밤을 지새는데 아 가만히 보니까는 그 2층에서 제가 잡혔던 곳이에요. 그 경찰서 밑에 제가 지금 6개월이 지나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그냥 밤중에 기도해 드렸습니다. 하나님, 러시아 경찰이 백성을 사랑하고 섬기는 종이 되게 하시고 속이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냥 러시아를 그냥 잔뜩 축복했어요. 그리고 한참 기도하고 나서 보니까는 제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문자 그대로 먼지 하나도 미워하는 마음이 없고 그냥 축복하는 마음만 가득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축복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3월 26일 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이 지나서 제가 이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재판을 받게 되는데 딱 이제 섰어요. 이제 있었는데 다 이제 뭐 거짓 고소입니다. 제가 목사님에게는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 거짓 고소인데 중요한 거는 수석 수사관이 고소문 앞에다가 큰 글자로 타이프를 몇 자를 쳤어요. 그것이 중요해요. 사실은 거기에 뭐라 썼냐 그러면은 토마스는 러시아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입니다. 러시아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썼어요. 자기는 상부 명령을 받아서 억지 죄인형을 씌우지만은 사실은 그렇다. 저의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됐는데 관선 변호사가 일어섰어요. 관선 변호사는 러시아에서는 이제 검찰을 위해 일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 관선 변호사가 저하고 6개월을 지낸 사람이 또 일어서더니 뭐라고 하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토마스를 재판하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해요. 그 다음에 말하기를,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더 높은 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더 높은 재판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분이 안 믿는 사람이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정직하게 행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벌써 느끼기에 그냥 판사고 그냥 검사고 이 관선 변호사가 사실은 중령 출신의 검사거든요. 그러니까 선배예요, 사실은. 그분이 얘기할 때 벌써 이렇게 감동을 다 받더라고요. 그다음에 받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판사가 저에게 물어요. 변호인 저 피고 진술하라고. 그래서 저는 한마디 했습니다. 나는 러시아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러시아를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근데 그때 이게 막 속에서 그냥 막 눈물 비스름이 감동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그냥 얘기하니까 그냥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그냥 얼굴들이 그냥 다 벌개지면서 그냥 아주 감동의 분위기로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제가 재판에서 여권을 물려받고 이제 수련원으로 돌아왔는데 그날이 4월 2일이었습니다. 6개월 2일 만에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참 주님 앞에 부르짖어서 그렇게 살아났습니다. 수련원은 하나도 다친 바가 없습니다. 6개월 동안 겨울에 눈을 맞으면서 안전하게 지켜줬습니다. 물론 러시아 교회들이 이제 저의 사정을 알고 러시아 교회들이 많이 저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사랑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이상하게도 저와 우리 이분들이 정말 신빙 이 러시아 이분들이 다 마음속에 확신이 있었어요. 그건 감옥에서만 갖는 확신이 아닌가 보는데요. 어떤 확신이 오냐 그러면은 비록 나는 이 감옥에 80cm의 벽 속에 갇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저 창문을 통해 창공으로 나가서 온 땅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하나님께 가고,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는 기도에는 이 국경이 없다 하는 것을 이분들도 느끼고 저도 느꼈어요. 그리고 더하여 이제 저에게는 어떤 느낌이 왔냐 그러면은, 이렇게 기도를 드릴 때 10시 반에 꼭 저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10시 반에 러시아 예배를 드리는데, 동토의 땅 러시아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과 그리고 한국과 저희 동료 회원들이 있는 미국과 한국의 주의 백성들과 함께 주의 보호자 앞에 서는 그런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주일이 얼마나 기쁜지,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예, 주일이 되면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토요일 밤이나 아침이나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몸을 하는 거예요. 그 차가운 물이에요. 그러나 머리 감고 신고, 그 다음에 잡힐 때 그래도 양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 양복에 있어서 그 양복을 입고 가장 좋은 바지를 입고, 구두는 그냥 쇠가 빠지고 줄이 없지만은 또 그 구두를 신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기에도 우스웠을 거예요. 그러나 나는 정성을 다하여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우리 참가한 자들과 저들에게 부어주신 것을 여러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참 주님의 성령의 체험을 하는데, 어느 날 참 주님과 연합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정말 그게 뭡니까? 성찬식을 하고 싶더라고요.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고 연합하고 싶어요. 그런데 빵은 있어요. 흙빵이 있는데 포도주가 없잖아요. 포도주스도 없고. 그런데 우리 바벨 아내가 포도를 영치해 줬는데, 포도 몇 개를 제가 딱 해서 그거를 이제 플라스틱 통. 네. 원래 이제 그 양은 터부에는 안 되는데 이렇게 컵이 남아요. 라면 같은 거 먹고 나면은 컵라면 컵이 남거든요. 거기다 이렇게 담고, 그다음에 설탕은 있었어요. 이제 차 마시니까 그걸 부어서 비닐로 둘둘 말아서 이제 침대 저 모퉁이에 놨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이 감옥은 매일 8시부터 9시까지 와서 점호해요. 들어와서 뭐 자기들이 준 그릇 외에는 탁 버립니다. 모든 물건 버려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느닷없이 간부가 들어와서 매트리스 속을 뒤지고 짐백을 다 뒤지고 그렇게 해요. 예, 네. 그러니까 이건 발견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더욱이 거기에 알코올이 있었다. 이게 선교사가 예수 믿는 목사가 알코올을 거기 갖고 있었다. 그러면 이제 그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그래도 하나님 제가 이거 성찬식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하면서 20일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처음 믿는 분이니까 주일날 세워놓고 저만 먹고 마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아침 6시에 불이 들어오는데 6시 전에 5시쯤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니까 캄캄하죠. 캄캄한데 그 복도 뒤에 환기통이 있어요. 이제 한 30 됐는데 아시는 대로 환기통은 이렇게 줄이 쳐 있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복도에 희미한 불빛이, 빨간 불빛이 방 안으로 이제 그 입구 문 앞에는 비쳐요. 그 제가 5시에 조용히 일어나서 이제 그 포도주하고 빵을 놓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는 거예요. 눈으로 읽는 거죠. 그 불빛에 이렇게 비쳐서. 그래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언약이요, 그리고 이 빵은 나의 살이니라. 그걸 읽고 그다음에 이제 찬송을, 성찬지 찬송을 불러야 되는데 부를 수 없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 주 예수 해변서, 그리고 이렇게 이제 불빛에 비춰서 이제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노래를 불렀어요. 네, 성찬에 주 예수 해변서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심 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풍족히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여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서 무리를 먹임 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나를 부수사
내 마음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마음에 보내셔서 내 어두운 영의 눈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그 말씀을 이렇게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며 그 다음에 주님의 그 피와 주님의 살을 받아 먹는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구나, 2000년 전에 돌아가시던 주님께서 이 성찬 예식을 주셔서 그리고 주일 예배를 주셔서 이렇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한 감동과 평화와 생명을 누렸습니다. 왜 제가 감옥에 갔던가? 그것은 일생을 두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이제 재난을 당하시고 넘어졌을 때 일생을 두고 그 의미를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하나님은 저를 의지하지 말고 죽으자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저를 저는 보내셨다고 믿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만난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수사관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러시아는 오늘날 잘못됐다, 스탈린이 살아서 돌아와야 된다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수석 수사관이 마지막에 저를 볼 때 저를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 사람하고 이제 그 사람이 하루 종일 치조를 할 때 그랬습니다. 어이, 나에게 시간을 주시오. 나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하라 그러죠? 그 사람은 앉아있고 저는 조그만 방에서 벽을 바라보고 아까 불렀던 왈라 제비 나시 가스포 그리고 주기도문 러시아 말로 나시 아체 수신나 네베사 그러면서 특별히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그거는 나에게도 너무나 절실했고 이 사람도 죄 짓지 말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했는데 이 수석수석안이 봤어요. 발레리 사장이 그냥 예수님을 믿고 바벨 소령이 믿고 루슬란 시의원이 믿는 걸 이 사람이 다 믿는 걸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저를 보고 하는 말이 토마스 당신이 감옥에 있는 사람 다 예수 믿게 만들어서 다 러시아 기독군인 회원을 삼으려고 하느냐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에는 토마스 위 하로시 칠라베 토마스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저도 수사 나 당신 미워하지 않습니다. 또 만납시다.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생각하기에는 판사와 검사와 변호사들에게 또한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보내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이 메달을 주시려고 했는데 그 메달은 뭐냐? 제가 감옥에서 나와서 러시아 교회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아이, 이분들이 많이 울어요. 많이 은혜를 받고 우시면서 러시아 목사님들이 그 말을 해요. 토마스, we aging is not. 그 말은 토마스, 당신은 이제 우리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들의 고난과 눈물과 어려움을 아는 이제는 선교사다. 그렇게 여러 목사님들이 말을 해줄 때 제 마음속에 지난 12년간 내가 목사와 선교사로 살았지만은 그러나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2년 감옥을 보내고 나니 하나님이 이들 중에 하나가 돼서 이제 러시아에서 일할 수 있는 이제 면허증을 이제 서티피켓을 이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됐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하여 얻은 은사로 감사하고 그리고 나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자. 그러면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은 재난도 이겨낸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준비하신 유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기로 이미 정해진 분이고 유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랑을 받으신 분이고 죽음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을 만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말씀드렸죠. 재난은 알아서 찾아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생길 때, 괴로운 일이 생길 때, 짜증나는 일이 생길 때 하나님, 이것은 하나의 특별 휴가입니다. 제가 6개월간 특별 휴가를
갖고 살아왔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특별 휴가를 주십니다. 이거를 이기고 벗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시면서 모두 다 승리하시고 또 세계 선교에 계속 약진하여서 남가주 샬롬이 세계의 샬롬이 되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가주 샬롬 교회 함께 주의 길을 가는 중에 부족한 종이 러시아의 악한 세력에 잡혀서 그러나 성령의 연단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갈 때에 남가주 샬롬의 많은 주의 백성들이 기도와 눈물로 동참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하오니 하나님 이 종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함께 주의 상급을 받는 귀한 동역교회로 계속하여 세워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을 주님 무서워 피하지 말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서 이기고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와 찬송과 겸손함과 주님을 전적 의지함으로 모두 다 한 발 앞서 나아가는 주의 일꾼들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연약하고 나약하고 쓰러지고 멍에 눌린 자가 있으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고쳐주시고 하나님 앞에 승리의 찬송을 부르도록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옵소서. 세워주신 우리 김중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그 입술과 심령을 통하여 생명의 성령의 강이 풍성풍성히 공급되게 하시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며 낙심한 자가 세임을 얻으며 어둠의 노인자가 빛을 밝게 되는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목자와 사역자와 전파자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사역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